서류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싸게 거기에만 넘겼는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미래에셋 또 1,000원에 사간 주식을 여기 이제 800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뭐 불려가면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근데 누가 물어볼 것인지 경찰이 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가만 보니까요, 이거는 단순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이나 도이치뱅크가 아니라 이거는 조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특검 사안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아니, 큰 사건 같아요. 예, 5대 주주네, 5대 주주 4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5대 주주라는 거는 그 김건희 씨도 번, 엄청난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주가를 뻥튀기 해야만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이거 뻥튀기고 자시고 500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 액면가에 500원인데 500원에 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놔도, 그러니까, 현재로는 비상장 주식이니까 알 수 없지만 도이치 모터스 1,500원에 사간 주식을 500원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이치 모터스가 1,500원에 사는 순간 이 사람이 2억을 투자해서 40만 주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500원에. 그런데 1,500원에 사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이건 2억에서 6억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시장으로 상장이 되고 시장에 나와서 얼마로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이건 현재 오른 것만으로 해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4억의 차익이 지금 실현되진 않았지만 생겼기 때문에 그 실현되지 않은 차익 갖고 지금 누가 시비 걸었던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부인 게이트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건 김건희 게이트 아니면 윤석열 부인 게이트로 우리가 좀 여론화 시켜갖고 굉장히 큰 검찰과 언론사와 증권사와 뭐 이거는 한두 군데가 연결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특혜를 믿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 분명히 이건 내부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와 언론사는 그 뉴스타파 취재하니까 자기들은 주가 조작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관례 상으로 했다는 건데 그놈의 관례 참 좋아하죠. 이거 다 뒤져봐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검찰총장 부인 게이트로 우리가 좀 뭐라가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이 조작을 할 때는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지 전. 그러나 2년 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후에도 권회장과 도이치모터스 권회장과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다. 여러 가지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한 건 당연히 알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회장이. 스폰서도 했고 그다음에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식을 사는 과정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점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용어로 합시다. 그냥 윤석열 마누라 게이트. 얼마나 편해. 그냥 윤석열 마누라 게이트. 뭐 김건희 어렵잖아. 그냥 윤석열 마누라 게이트 해갖고 지랄지랄해. 그래갖고 막 고소고발하고. 예? 죄송합니다. 이 총장님. 죄송합니다. 윤석열 마누라 방송에 아니. 지를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게이트가 영어로 이렇게 GAT이잖아. 네. 그 윤석열 마누라 갓해. 네. 우리말로 읽으면 됩니다. 네. 갓해. 재밌어요. 네. 이거 웃깁니다. 나중에. 아유 오늘 아주. 성대모사 안 하고 웃겨보긴 처음이네. 태어나서. 노정렬 선배님. 윤석열 마누라 갓해. 네. 게이트. 네. 갓해를 읽어주세요. 아, 예. 게이트를 영어로 여러분들 갓해. 예, 좀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막 웃고 난리잖아. 지금 저희. 갓 G-A-T 갓해. 윤석열 마누라 갓해. 근데 웃을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장모님도 지금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사기를 중심으로 한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검찰에서 아니 피해자도 고소고발한 당사자 중에는 돈을 못 받았다라고 고발한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꼭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피해자 당사자도 예 걸려 있는 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은 정확히 모르고 제가 아는 건 2019년 10월에도 한번 보도가 됐죠. 그런 걸로 이제 고소 고발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고. 지금 뉴스타파 오늘 보도가 됐고 검찰이 인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이 보통 이제 최초 인지로부터 3개월 안에 문제를 털어야 되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엄정하게 수사하는지 그 김성희 수장님이 지금 인지한 지 3개월 안에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법에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례예요. 예, 관례죠. 예, 관례. 그래서 나경원은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관례니까 우리가 여론전화를 해야지. 예. 강제로 바꿔야 돼요. 행정법으로라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추 장관하고 윤석열이 붙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윤석열은 모든 게 검찰의 재량에 맡겨라고 추 장관으로서는 그동안 재량에 맡겨서 70년 동안 맡겨놨더니 선택적 수사를 했잖아요. 예.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했다는 거를 지금 국민들 그래서 6개월 동안 촛불 들어서 이 정도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그, 하나, 뭐, 여담인데, 이 당시에, 이거 이제 청문회 당시에 최이배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었어요. 당시에 바른미래당. 예, 예. 그 당시에 윤석열. 예, 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의혹을 털었고, 뉴스타파가 기억나시지만 청문회 때 윤석열 의혹 관련돼서 털었다가 이제 막 한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생각하면 그거 보호하려고 우리 막, 어우, 챙겨 죽겠어. 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뉴스타파 그때부터 이제 이를 악물고 지금 준비해서 이번 보도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최이배 의원은 그때 그거 털어서 아무 상관 없을 텐데, 그래서 이번 그, 이 페이스 트랙 이 방해 난동 사건 때 최이배 감금권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예, 혼자서 그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왜 심각하냐면요. 진짜 경제사범, 아까 우리 김진성 소장님 말씀은 했지만, 우리나라 같이 경제사범 약하게 처벌하는 나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미국은 가장... 진짜 어떻게 막 몇백 년 때리고 무기징역 때리고, 네. 왜냐면 진짜 아까 뭐 한 사람에게 어떤 폭행을 가하는 것보다 이건 한 가족과 많은 국민들의 엄청난 이거는 가정이 망하는, 그리고 숫자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갖고 피해를 입는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가 좀 이거 고소고발은요 할 거예요. 할 건데 다행히 우리가 마침 개혁 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예요. 참여연대 막 이런 분들은 좀 저희보다 수준이 높아요. 근데 싸움에서 이제 우리는 수준이 조금 낮지만 막해. 아니야 말어. 우리는 고소 고발 다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막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저희가 법률적 자문과 저희 또 법률팀이 있어요. 변호사들 훌륭하죠 우리. 저희 법률팀들이 여러분들 진짜 간판 없는 변호사 한 다섯 명 있고요. 눈물 흘리는 변호사들. 간판 있는 변호사들도 한 다섯 명. 대단한 법률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뭐 주가 조정, 뭐 내부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개 먹고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플러스 게이트로 저희가 증권사도 저희가 한 번에 다 진짜로 착수하겠습니다. 아. 최성애 저희가 9월 달에 고발했는데요. 아직도 수사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고발인인데요. 아직도 검찰에서 부르지 않고 최근에 고영권이가 말도 안 되는 배당을 고영권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고영권이가 지방으로 전출 나갔다고 저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는 문자만 띵. 문자 왔어요. 예. 제가 답장을 했어요. 안 보는 답장이겠지만 안 가. 한말로. 예.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오늘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대충 모르겠어요. 찍어보세요. 아까 5천이니까 7천. 예, 1만 명을 훨씬 돌파해갖고, 대낮에 네. 1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외구 3종 있죠? 조중동, 그, 외구 낮 종평보다도 훨씬 시청률이 높고, YTN도 저희가 앞선다라고. 어쨌든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아, 이렇게 많이들 봐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실시간 만 명 이상. 시사타파는 만 명이 넘었대요. 만인에게 평등이 네, 어쨌든 우리 인테리어도, 지금 채팅창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게. US, 네, 우리 정다정님 하고 여러분들 인테리어도 많이 해주시고, 중간에 광고만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저희가 드디어, ARS 개혁국민운동본부 월 회비 납부 ARS 계좌가 나왔습니다. 전화번호가 1877. 저희가 선택하는 게 있었어요.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0523. 0523. 네, 저희가 1877-0523. 5월 23일 아까 제가 말씀했던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아직은 안 되는데 저희가 1877-0523 이라는 번호를 저희가 일단 선택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전화 한 통화로 개혁국민운동본부 5월 1만 원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